성희님 혹시 어제 이런 일은 없었던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있습니까? 저는 술 먹고 약간 이불킥 할것 같은 날? 아, 그런 날. 저도 마찬가지예요. 술 먹고 너무 그 다음날 후회되는 거 있잖아요. 왜냐면 너무 컨디션 안 좋고 속 아프고 그럴 때. 또 다른 오빠 후회되는 일 없어요?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 얘기를 해요? 살면서 후회되는 일이 많죠. 그치. 예. 아, 그거 진짜 듣고 싶어요? 그 후회되는 게 만약에 이 친구로 인해서 후회가 안 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. 제가 이거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. 두둥. 안 먹은 걸로의 탄수화물 분해 효소입니다. 요즘에 진짜 이 효소 되게 좀 유행하는 거거든요. 아, 근데 오빠 완전 MZ네. 왜요? 요즘 효소가 엄청 핫하잖아요. 완전 핫하죠. 그러니까 드시고. 이게 정제 효소인지 사실 발효 효소인지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게두 가지 효소가 아. 있거든요. 근데 정제 효소는 네. 사실은 식약처에서 금지한 오, 그래요? 불법. 오, 불법이에요. 불법이에요? 왜 예. 불법이에요? 사실 정제 효소라는 거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오. 임산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먹으면 정말 큰일 나요. 근데 오빠, 효소가 진짜 건강에 좋다는 게 팩트예요? 아, 그거 완전 팩트죠. 효소는 몸속의 모든 대사 활동을 작용하는 단백질, 촉매, 그러니까 음식물 분해와 흡수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.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. 그래서 합성할 수 없으니까 체내에서 효소가 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더 꾸준히 노력해주는 그런 건강 보조제죠. 오빠,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멋있고 박사님 같았어요. 약간 닥터 같잖아요. 완전. 네, 사실 저도 효소가 유명하니까 이거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걸또 먹어봤는데 사실 효소마다 맛이 다 달라요. 맞아, 저는 왜 효소가 안 땡기냐면 약간 그 청국장 맛 아, 같이 약간 쿰쿰한 그런 게 무슨 있잖아요. 얘기하는지 알아요. 그래갖고 효소를 먹고 가면 어떤 사람들, 너 오늘 점심 청국장 먹었니?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근데 이 효소는 약간 뭐랄까 좀 고소하고 인절미 맛 같은 게 나거든요. 근데 이걸 뜯어서 오빠 일단 먹어볼게요. 진짜 고소한 맛 나요. 일단 오빠 그냥 먹어요? 물 줬는데? 아 그렇게? 이거 넣는 거 먹는 게 아니고? 그냥 먹을게요. 오. 씹어봐요.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에요? 또 이게 붙었어. 그럼 물을 좀 먹어야죠. 그냥 먹으면 안 돼요. 역시. 근데 그냥 먹어도 됐거든요? 그냥 먹어도 물 먹는 걸 까먹을 수 있어요. 그 인절미 그 콩가루 맛이 나요. 갈아 먹는 인절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진짜 맛있는데요? 같아요. 그럼 이거 일단 물은 먹어야 되거든요. 물을 이게 한번다 먹어야 돼요? 효소는 물 속에서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찬물로 먹어야 돼요. 그래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음식과 닿으면 이 효소가 조금 죽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. 죽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. 물과 드실 때도 뜨거운 물은 금지.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과 함께 먹으면 효소를 먹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. 되게 스마트해 보여, 오빠. 아, 이거 사실 뭐 가운 하나 입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네? 근데 면허가 없어요. 사실 무면허입니다.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우리 MZ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요거트도 많이 먹잖아요. 근데 그런 데서 이걸 뿌려 먹으면 타서 먹기도 좋고 마차가루 같은 거 타서 먹는 약간 그걸 것처럼? 뿌려 먹거나 그러면은 이게 완전 또 금상첨화라고 오빠 되게 그러더라고요. 네. 탁박사님 같아요, 아, 박사님. 근데 이게 제가 진짜 탄수화물 중독자거든요? 저도 그래요. 근데 저도 약간, 그래요. 이거 저 챙겨가도 되는 거죠? 콩나물? 드릴게요. 드릴게요. 탄수화물은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특히 또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은 이것도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탄수화물 효소. 아, 그래. 오늘 효소 데이트 너무 좋았습니다. 갑자기 별로 이렇게 케미. 이렇게 만나서 효소 먹고 그럼 별로 이렇게 데이트 비용도 안 들고 좋을 것 같은데. 화장실 너무 많이 가서 많이 아, 뭐 괜찮아요. 완전히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효소 파티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한번 가시죠. 탄수화물을 분해해주는 효소. 에이, 안 먹은 걸로 합시다.